2023학년도 5월 첫째 주 다운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석당 박물관에서 동화의 국보 보물을 모티브로 한 창의적인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본 공모전은 박물관 관람의 문턱을 낮추고 상향식 동화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본교 학위 과정 재학생 전 학과 학년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공모 부분은 총 두 가지로 내 외빈을 대상으로 한 고품격 고급형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용성이 뛰어난 기념품인 대중형으로 나뉩니다. 고급형, 대중형으로 구별하여 각 6작품, 총 12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시상은 동아대학교 총장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6명으로 각 부문별 상금이 부여됩니다. 수상작은 석당 박물관과 한림도서관의 포스터형 패널 전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데코 포인트가 차등으로 부여될 계획입니다. 지난달 1일 시작하여 오는 5월 26일 금요일 18시까지 데코 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당 한 개 작품 출품이 가능하며 개인이 고급형과 대중형에 각각 출품은 가능하나 당선작은 한 개 작품이 선정됩니다. 심사는 각 부문별 4가지의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고급형과 대중형에 따라 예술성과 실용성 기준이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 16일 석당 박물관 및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작 선정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초교양대학 인성체험증진센터에서는 환경보호 실천을 권장하여 학생이 환경과 관련한 인성체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 쓰담쓰담 주킹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킹 챌린지는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줍기는 실천한 후 후기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4km 이상의 활동거리와 10L 종량제 봉투를 100% 채울 시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데코 포인트와 봉사 인증 2시간을 제공합니다. 조깅 어플인 프로그라운드를 활용해 활동 일시, 장소, 거리가 나타나는 화면 캡처본 2장과 날짜 인증 어플인 타임스텝스로 활동 장소 사진, 본인 모습이 포함된 활동 사진, 졸량제 봉투 뒷면에 기입한 이름과 학별이 식별 가능한 봉투 사진, 이렇게 총 3가지 사진과 지정된 양식에 맞도록 후기를 작성한 후 데코 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리 대학교 농장에서 키운 단감으로 만든 와인, 동감이 출시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학교 재정 확충을 위한 동화 브랜드 사업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인데요. 학교 농장에서 키운 단감으로 와인의 제조, 수익 산업에 나섰습니다. 이에 지난달 4일 승학 캠퍼스 학생회관 건물 2층에서 동감 스토어 오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평 규모의 동감 팝업 스토어는 1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동감은 대학을 대표하는 제품을 만들어 전국구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동화 브랜드 수익 사업의 첫 상품으로 판매 수익금 일부는 장학금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학교 재정 건전성과 지역 농업 살리기 등 상생 취지가 담긴 동감은 동아대 단감의 줄임말로 한 가지로 똑같이 느끼다 라는 사전적 의미와 감동을 주는 동아대 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감을 개발한 대외 협력과 김대현 직원은 동감 제작은 지난해 초 추진하여 이번에 결실을 맺기까지 1년이 걸렸다며 제품 진입은 물론 가격 경쟁력도 있는 만큼 앞으로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본 맛인 동감 오리지널을 비롯해 탄인 맛을 추가한 동감 더 클래식, 2030 세대를 겨냥해 청량감을 더한 동감 스파클링 등 세 가지 맛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리지널을 제외한 더 클래식, 스파클링은 각각 6월, 내년 2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동감 한 병 용량은 750ml, 도수 7도로 25,000원에 일반 판매될 예정이며 교직원 및 학생은 2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는 2일에서 3일까지 교내 봄축제가 승학캠퍼스 뉴턴공원에서 개최됩니다. 플리마켓, 플로깅, 축제부스, 동화가요제, 축제무대가 있을 예정입니다. 각 행사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학생회 측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플리마켓은 양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당신의 피크닉은 양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플로깅의 경우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제 무대는 2일 현아 10cm, 3일 프로킴 이하이의 방문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늘품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오는 19일 중앙동아리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17시 30분에 예술체육대학 2관 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동아리 연합회 측은 지난달 28일까지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내 지원으로 팀별 단체 티가 제공될 예정이며 동아리연합회 측에서는 인원을 취합한 직후 팀 배정과 물품 구비가 진행되므로 신청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을 공지했습니다. 다운뉴스 김도현입니다.